그 다음에 원가 방식을 보면요. 원가 방식의 논리는 부동산의 가치는 토지 가치하고요. 건물 가치의 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건물 가치는 건물의 재생산 비용에서 감가액을 공제해서 구하고요.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구하라는 거죠. 예전에는 이 토지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게 없을 때는 한 네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이 방법을 써서 토지 가치를 구하라고 명시를 해준 거죠. 예. 그럼 여기는 이런 얘기죠. 우리 학원 건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얘가 20년 전에 이렇게 준공이 된 거죠. 그러면 얘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 시점 있죠. 이때 이 건물을 다시 뭐 한다고 가정하냐면 신축한다고 가정해요. 신축할 때 비용이 10억 들어가는데 20년 사이에 감가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감가 요인을 감안해서 감가액을 산정했더니 한 4억 돼요.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냐면은 6억이란 얘기죠. 이렇게 구해놓고 토지 가치는 이 방법을 써서 별도로 구하는 거예요. 별도로 구해서 구한 가치가 만약에 14억이다 그러면 전체 가치는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0억.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원가 방식에서 이 가격을 구하는 게 그게 원가법이에요. 근데 이 원가법의 의의를 보시게 되면 교재상에 뭐라고 해놨냐면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가격이 적산 가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재조달 원가에다가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 시기죠. 이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원칙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 가치를 구할 때는 이 방법을 왜 못 쓰냐면 토지는 우리 인간에서 생산 또는 재생산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건물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은 다시 짓는다는 가정이 성립 가능하죠. 지은 지 오래되면 철거하고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생산할 수 있잖아요. 토지를 가 우리는 다시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늘릴 수 없는 재화가 그게 토지잖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원가법이라는 거는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자, 그랬을 때,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은 적용 대상이 있죠. 예, 적용 대상에 보면은 자, 니은에 토지는 부증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적으로 곤란하다고 돼 있죠. 근데 조성지나 매립지는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조성 또는 매립할 때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비용 산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토지 가치는 원가법으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표현이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장점하고 뭐가 있냐면 단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거기 보면은 그 동그라미 B의 장점에 보면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 평가에 활용이 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해 주냐면요.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에 제공되고 있는 부동산들이죠. 개들 평가에는 이게 유용하고 그 다음에 특수 목적의 부동산이 있죠. 자, 시장에 보면 교회나 절 아시죠? 예, 교회나 절이 매매가 돼야 안 돼요? 아, 둘 다 돼요. 절 비싸요. 그거 단청 입혀갖고 지으려고 하면 비싼 거예요. 담보 가치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걔들은 일반적인 시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수익성도 구하기 힘들죠. 그렇잖아요. 절에 찾아가서 스님에게 한 달 시주 들어온 돈이 얼마나, 이거는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구할 때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이거를 구하려고 그러면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고 요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작업을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조업 원가나 이 감가 누계액을 파악하는 거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거. 둘다 어려운 거예요. 이것도 파악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누계액, 이 감가액 산정하는 건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유치할 수 없다라는 거.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성은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485쪽에 맨 하단에 가면은 동그라미 C에 비용성에만 치중하니까 시장성이나 수익성 있죠. 예, 이거는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죠? 예. 그 웬만하면 영어 조금씩 이해하시면 되죠. 예. 그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얘를 파악하는 데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구해야 돼요. 얘를 구해서 얘에서 이거를 빼주면 돼요. 그죠? 그럼 순수에 입각하게 되면은 얘를 구하기 위한 절차로서는 얘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예, 그래서 뒤에 가면은 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가? 제조달 원가가. 그래서 486페이지 가시면 상단에 제조달 원가라고 나오죠. 예, 순수에 입각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조달 원가라는 것도 있죠. 이게 원래는요,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을 가리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니까 주로 구하는 게 건물이라고 가정해서 그냥 대상 건물의 신축 원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보면은 기준 시점이라고 있죠. 예, 이거를 신축 시점이나 건축 시점 또는 준공 시점 이걸로 이렇게 대체해서 쓸수 있어요, 없어요? 기준점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간평으로 들어오면 시점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시점? 네, 기준 시점. 저거를 바꿔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면. 시험에도 한번 출제했던 선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평에 들어오면 시점은 항상 무슨 시점이다? 네, 기준 시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니은에 제조달 원가는 대상 물건의 적산 가격의 상한선을 의미한다고 해놨죠.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신축이라는 거는 제조달 원가는 이건 신축 원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축에서 뭐 빼면 감가액을 빼고 나면 요 적산 가액이라는 거는 감가 상각된 가치라고요. 그죠? 잔존 가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신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10억인데 적산 가액이 6억 이렇게 구해주는 논리인데 여기 있는 적산 가액은 요 신축 제조달 원가를 넘어설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려고 할때 기존 건물의 매입 가격이 이러한 건물을 신축할 때 소요되는 비용보다도 더 비싸면 차라리 우리는 신축하고 말지 기존 건물을 매입하려 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산 가격은 제조업 원가를 상한선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얘네 종류가 있어요. 종류를 보면은 제목이 복제 원가라는 게 있고요. 대치 원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제목이 뭐냐면 복제란 얘기죠. 예, 복제라는 건 뭐냐면 주로 신축 건물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는 20년 전에 준공이 됐다라는 가정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게 지난달에 준공이 된 거예요. 한 달도 채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얘에 대한 이 가치를 구하려고 그러면 다시 신축한다고 가정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똑같이 지을 거 아니에요. 한달 사이에 무슨 기술에 큰 변화가 있겠어요. 그죠? 그럴 때는 그냥 이 원가 쓰는 거예요. 무슨 원가를? 복제 원가를 써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물리적 측면을 기초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대치 원가는요, 지은 지 오래된 건물 있죠. 예. 오래된 건물을 구할 때는 뭘 쓴다는 거예요? 대치 원가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유용성 측면을 더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디귿의 복제 원가하고 대체 원가 비교했을 때요. B에 동그라미 B에 가면 그렇게 해놨죠. 복제 원가는 신축 부동산, 대체 원가는 오래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유용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 안에 또 세부적인 요 물리적 측면과 유용성 측면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돌아올 때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시면 산정 방식이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산정 기준은요. 이게 자가 건설을 했던 도급 건설을 했던지 간에 여기는 다 도급 기준이에요. 도급. 그러면 도급을 기준한다는 얘기는요. 제조업 원가에 개발업자의 이윤이 있죠. 예, 이거를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가를 했던 도급을 했던 간에 다 뭐 한 걸 기준을 한다? 도급 기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자가 건설일지라도 수급인의 적정 이윤을 편입해서 제조업 원가를 산정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수급인이라는 게 개발업자 보시면 돼요. 개발업자. 하도급 받은 거죠. 자기네가. 예. 이건 왜 이렇게 해주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지어진 애를 기준점 현재 얘를 뭐 한다고 가정하고요. 신축할 때. 더그러한 비용이 10억이라고 그러면 요 비용을 기초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다시 신축할 때는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는 거예요. 10억. 그럼 10억을 근거로 가치를 도출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하고 유사한 형태의 건물이 시장에서는 한 15억에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비용은 10억이 들어갔어도 실제 거래된 거는 좀 더 비싸게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비교 방식으로 구할 때 시장성의 원리에서 구하면 한 10억 정도가 도출이 되는데 원가 방식에 기초해서 비용을 기준으로 구하면 10억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너무 갭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뭐를 준 걸 가정하는 거예요? 도급 준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설사는 자기들의 공사에다가 이윤까지도 반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억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윤 반영해서 12억, 13억의 비용이 된다 그러면 이 갭을 그만큼 좁힐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취지 하에서 물을 준 걸 가정한다는 거예요. 도급 준 걸 가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가시면요.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보시면 거기 기억해 보면은 총가격 적산법, 부분별 단가 적용법, 단위 비교법, 변동률 적용법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거는 그냥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얘가 총량조사법이에요. 얘가 구성단위법이고요. 얘가 단위비교법. 이게 비용지수법인데요. 그냥 제목을 따서 묶으면은 총, 구, 단, 비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번호를 이렇게 매겨주죠. 네. 그러면 정확도는 번호순이에요. 1번이 제일 정확하고요. 4번이 제일 부정확한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얘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잘 안 써요. 이거는 건설사들이 견적서 납품할 때 내는 방법이에요. 건물 하나 건축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항목별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감정평가사가 건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이걸 써요. 비용지수법을. 감평사 시험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비용지수법.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내용을 다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비용지수법에 의해서 제조달 원가를 구하라고 계산 문제로 두 번 냈어요. 두 번. 5년 주기로 두 번 나왔어요. 근데 그게 20회 때 한 번 나왔고요. 25회 때 한 번 나왔어요. 네? 이번에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 안 하는 게 좋아요. 틀림없이 이번에 내면 변형식으로 낼 거예요. 혹시 나오면 테이프하면 또 큰일 난다는 얘기죠. 다 해본 거죠. 자, 거기 488페이지 가면요.
상단에 예제 하나 있죠. 거기 보시면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산정한 A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조달 원가를 물어봤죠. 근데 거기 보시면 A 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인데요. 대지면적이 400이고 연면적이 1250이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지면적은 필요가 없어요. 연면적만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에 A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을 보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그죠? 그 다음에 공사비 합계에 들어가 있고 개발업자 이윤이 있죠. 그러면 개발업자 이윤도 포함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겠어요? 총 금액이. 네? 그 단위가 천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단위가 천 원이니까 3억 6천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10년 전에는 개를 지을 때 얼마 들어갔냐면 3억 6천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건축비 지수가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럼 1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얼마예요? 100인데 기준 시점의 건축비 지수는 135죠. 그러면 100분의 135 하면은 1.35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억 6천에다가 1.35 곱하게 되면 4억 8,600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지을 때 요거를 연면적 얼마로? 1,250이 있죠. 이걸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제조도 원가가 38만 8천 원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답이 1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아니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저희들이랑 할 때는 문제가 되게 간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풀을 해주니까. 근데 막상 들어가서 딱 부딪히면은 이걸 뭐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요. 그죠? 문제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출제자가 또 한번 뉴욕을 하려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또 어떻게 해놨냐면 이게 20회 때잖아요. 25회 때는 이거 4억 준 거예요. 4억을 주고 얘 100을 주고 145를 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100분의 145면 1.45 나오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억 8,600인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도 연면적은 얼마 줬냐면 이번엔 1,450 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40 나오는 거예요. 25일 때 나온 건 40. 여기는 38만 8천 원이었다고요. 같은 배열로 두 번 나온 거예요. 두 번. 그러면 누구나가 생각할 때 이런 배열로 나오겠지라고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조건이 조금 틀려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답은 안 나오고 시간은 가고 있고 이게 아니었는데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상해지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럼 갑자기 시간은 뺏기고 그죠? 떨어지나 봐 뭐 이런 생각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면 하나로 몰아서 치세요. 차라리 하나로. 괜히 그것 때문에 이제 그죠? 속썩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요. 이게 끝난 거예요. 뭐가? 제조도 원가를 구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축 원가 구했죠? 구했으면 거기서 뭐를 공제해야 돼요? 아니, 감가액을 공제하라고 하는 거예요. 감가액을 공제하는 작업을 지금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조금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순서. 제조도 원가 있죠? 그러면 제조도 원가라는 게 어떤 예 되었나? 얘 종류는 뭐가 있었나? 그죠? 얘를 산정을 할 때는 도급 준 걸 기준하더라. 얘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요거 네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할 수 있는 건 일단 무슨 시점을 기준한다는 거? 기준 시점. 그죠? 복제 원가하고 대체 원가의 비교는 이제 다음에 돌아올 때 한번 해보시면 되고, 구하는 방법은 총구 단비에서 몇 가지 있었다? 네 가지인가? 제목 정도만 기억해 주면 돼요. 여기 두 개가 있으면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원가 방식, 원가법은요. 제조도 원가가 있고 감가 수정이 있으면 감가 수정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감가 수정이.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면 감가 수정이라는 걸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요. 얘도 무슨 시점이에요? 얘도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 보시면 대상 물건에 대한 재주다 원가를 감액해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주다 원가에서 공제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재주다 원가라는 건 신축 원가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뭐를 공제하면 감가액을 공제하면은 이 적산가액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 적산가액이라는 거는 신축 이 가격이 아니라 무슨 가격이겠어요? 중고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신축과 중고의 차이가 뭐겠어요? 그게 감가죠, 감가. 이거 도출하는 게 감가 수정이라고요. 신축 건물과 중고 건물의 차이죠. 예, 그거를 구하는 게 감가 수정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감가액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감가 요인을 파악을 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감가 요인이라는 건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기능적 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요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들은 상호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물리적 감가하고 기능적 감가 있죠. 이거는 건물의 상태를 파악하면 기본적으로 파악이 돼요. 건물의 상태라는 게 지은 지 몇 년 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파악하거든요. 그러면 물리적 감가는 주로 이 시간의 경과 등에서 나타나요. 여기 있는 애들은 안에 있는 설비 등에 대한 구식화 또는 노후화 등에서 발생해요. 지은 지 오래됐으면 안에 있는 설비도 구식화되어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해요. 인근에 공장이 있는데 폐쇄가 됐다. 학교가 있는 대학이 있는데 폐교가 됐다. 그래서 공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그런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물리적 감가를 판정할 때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변동의 원칙이 있죠. 네, 이걸 적용하고요. 기능적 감가를 할 때는 무슨 원칙을 쓰겠어요? 기능적 감가할 때. 기능적 감가할 때. 기능적 감가. 응? 이거 균형의 원칙 쓰고요. 경제적 감가를 파악할 때는 적합의 원칙 쓴다고요. 그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원가법에서, 그죠? 뭐를 얘기했냐면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제적 감가를 판정했다면 틀리겠죠. 균형의 원칙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 489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박스 있죠. 박스에 보시면 물리적, 기능적, 법률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적, 그죠? 예, 그래서 근거 원칙이 변동과 균형과 적합의 원칙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 위에 박스에 보시면 이 리을에 법률적 감가 요인이라고 있죠. 예, 그건 생략하세요. 법률적 감가 요인에 대한 건요, 그냥 여기에 포함시켜서 구해요. 경제적 감가 요인에.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기 그 부동산학자 한 양반이 이 저서를 내면서 법률적 감가 요인을 제시는 했어요. 제시는 했는데 구하는 방법은 제시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타계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감가 요인은 존재하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원칙을 써서 구하잖아요. 근데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 감정평가 이 학개론 교과서를 보게 되면 법률적 감가 요인이 반영이 안 되는 애들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괜히 또 법률적 감가까지 인식을 해서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생략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감가 이제 수정 방법이라고 나와요. 밑에 가면.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얘들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해보자고요. 거기 보시면 489페이지 있죠. 예,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감가 수정을 할 때는 경제적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적용해야 되고 이 경우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율을 고려해서 관찰 감가 등으로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에 따라 감가 수정할 수 있다고 해놨죠. 이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는 이게 감정평가 규칙에 명시가 돼 있었어요. 조문으로 돼 있었다가 이게 삭제됐어요.
예, 그래서 원가법에서 이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가 이 수정 방법은요,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내구성 분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초출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 간평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는 게 왜 싫어하냐면 방법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주도 암과 구할 때 총구단비라서 4개가 있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여기 들어와서 갑자기 방법이 5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시 또 내용연수 기준법은요. 정액법이라는 애가 있고 정률법이라는 애가 있고 또는 상환기금법도 이렇게 명시를 해요. 그러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법이 계속 늘어나니까 슬슬 부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다 중시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여기 보시면 이 내용연수라는 거는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수명을 내용연수라고 그래요. 근데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원가법은 무슨 가치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건물 가치 구하는 거예요. 무슨 가치? 건물 가치. 그러면 얘가 기준이라고요. 건물 같은 삼각자산은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구하는 법이 기준인 거예요. 얘가. 그런데 이 안에 정액법이라고 있죠. 정액법의 또 다른 표현이 균등삼각법이에요. 또는 직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균등삼각이라는 얘기고 정액이라는 얘기니까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매년 감가액이. 그리고 감가 누계액이 경과연수의 정비례에서 증가해요. 그래서 직선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정률법은요. 체감삼각법 또는 잔고점감법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상환기금법은 감채기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는 주로 건물과 같은 삼각자산의 감가액 구할 때 쓰고요. 얘는 기계류 등의 감가액 구할 때 쓰고요. 얘는 광산 등에 써요. 엄밀히 말하면 상환기금법은 감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이거는 자본 회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예전에 1930년대 사람들은 감가상각과 자본 회수 개념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래 나오는 이제 감정평가 교과서들에서는 이거는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본회수 개념이라고 명시하기도 해요. 뭐 그거는 뭐 시험에 뭐 인용은 안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원가법은 건물가치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원가법에서 감가액 구하는 방법은 얘를 쓰는 게 원칙이라고요. 무슨 법을? 정액법을. 그러면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다 얘밖에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정률법이. 출제자가 그걸로 몰아버린 거예요. 공장으로 가정했을 때 공장 안의 설비, 기계류라고 보고 정률법을 써서 감가액을 산정한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액법만 죽어라고 연습하고 들어간 사람은 또 쓰러지는 거죠. 정률법은 또 웬 말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 나오고 또 끝나는 거라고요. 또 사람들이 항의가 비파쳤을 거 아니겠어요? 네가 와서 풀어봐라. 계산 잘해서 좋겠다면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래갖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럼 왜 이걸 기준으로 하냐면 얘가 제일 간편한 방법이에요. 무슨 법이? 정액법이. 그래서 이제 그거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뭐 예제가 있으면은 그걸로 해드리고 없으면은 뭐 따로 해서 524페이지 가보세요. 524페이지 가시면 6번에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은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원가법 여기 있는 정액법을 써서 구해보는 거예요. 무슨 법? 정액법. 자, 정액법을 썼을 때는요. 먼저
얘를 구하면 돼요. 매년의 감가액이 있죠. 이 매년의 감가액은요. 요 제주달 원가에서요. 요 잔가율을 반영해서 구하는데 요거를 식을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분모 뭐야 분자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주달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이렇게 공제해서 이렇게 구하고 요거나 요거랑 같은 논리예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시면 되는데 매년의 감가를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이 있죠. 감가 누계액은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이 경과연수를 곱해서 구해요. 요거를 근데 이 정예법이나 정률법이나 이거는 알고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뭐는 경과연수는 거기 문제 보시면 준공 시점이 2009년이죠. 근데 기준 시점이 몇 년이에요? 그 몇 년 지났어요? 그럼 얘가 5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요? 매년의 감가액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매년의 감가액을 볼 때 경제적 냉연수를 몇 년을 줬어요? 50년 줬잖아요. 제주도 원가 얼마 줬어요? 2억 줬죠. 잔가율은 몇 프로? 그럼 1 마이너스 0.1이니까. 그러면 1에서 0.1 빼면 0.9 나오겠죠. 그러면 2억에 대한 90%니까 얼마겠어요? 1억 8천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얘가 잔가율이 10%죠. 예? 잔가율이 10%면 원래 2억이잖아요. 2억이 10%면 얼마예요? 2천. 그럼 2억에서 2천 빼면 1억 8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이 잔가율이라는 건요. 그 대상 물건의 이 제주도 원가분의 잔존 가액의 크기를 가지고 잔가율을 추정하는데 실상 이 잔가율은 우리가 여러분들 시험해 줄 때는 제로 아니면 10%를 줘요. 조건을. 이게 뭐냐면 건물을 왜 철거하고 나면은 남는 잔존 가치 있죠. 철거 나면은 폐자재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철근 이런 거. 그것도 내다 팔면 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철거 잔존 가치는 계산을 안 해 줘요. 왜냐면 그 나중에 건물 철거 나오는 폐자재 가격보다는 철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데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제로 또는 10%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10% 준 거예요. 그러면 1억 8천을 50으로 나누잖아요. 나누면은 이게 360 나와요. 그러면 다 구해진 거잖아요. 얘가 얼마인데? 5인데 이게 360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럼 360 곱하기 5 하면 되죠. 그럼 얘가 1800 나와요. 이게 답이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1800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적산가액도 구할 수 있죠. 제주도원가 2억에서 얼마 빼면 돼요? 1800만 빼면 되죠. 그럼 1억 8200 나올 테니까. 근데 문제가 물어본 건 감가 수정액은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냥 이런 개념이다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셔도 돼요. 이게 문제가 조금 조금씩 변형을 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래봐야 별 의미가 없다고요. 그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예법에서 이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는 얘는 매년의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일정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일정하게. 근데 여기 있는 정률법은 제목이 뭐라고 해놨어요? 체감상각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죠? 또는 잔고정감법.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정률법에 의해서는요 매년의 감가액은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이 상각률이 정률이에요.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기계의 제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1억이고 상각률이 가령 예를 들어서 5%예요. 그렇죠? 경과연수는 몇 년 됐냐면 3년 됐다고 그래요.
이 기계에 대한 잔존 가치 구하라고 그러면 전기말 미상각 잔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상각률을. 그러면은 1회차가 됐을 때 있죠. 미상각 잔액이 1억이었잖아요. 1억인데 상각률이 몇 프로예요? 5%. 그럼 1억에 5%면 얼마겠어요? 500만 원 되겠죠. 근데 2회차가 됐을 때는 1억에서 500만큼 감가가 발생한 거죠.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겠어요? 9,500이죠. 여기에 정률이니까 5% 적용하게 되면 475만 원 나오죠. 근데 3회차가 되면은 9,500에서 역시 또 얼마가? 475만 원만큼의 감가가 발생했으니까 잔존가치가 9,025만 원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똑같은 정률을 쓰면은 얘가 약한 451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가면서 상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체감하잖아요. 그 제목이 체감상각법이에요. 그러면 얘가 왜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가액이 줄어드냐면 잔고가 줄잖아요. 잔고가 주는데 정률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가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게 초기 감가액이 제일 크고 가면서 감가액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여기 있는 정액법은 매년의 감가액이 360이잖아요. 그러면 360, 1년에 한 번씩 360씩 감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일정하게. 그래서 제목을 뭐라 그런다? 정액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액법.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시험상에서는 이거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정률법하고 정액법의 제목 있죠. 예, 그런 거 바꿔서 낸 적이 있고. 상환기금법에 대한 거를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개념에서 감챙개수라고 배우셨죠? 예, 그거 이제 적용하시면 돼요. 감챙개수의 감챙이금은 원래 논리는 이제 빚을 갚기 위한 저축 개념인데 그게 이제 여기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걸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로 구한 감가액이 적정하지 않을 때는 예를 기준으로 해서 병용해서 그거를 조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정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내용연수 기준법의 사고는요. 건물의 가치는 매년 이렇게 직선적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건물의 가치라는 것은 매년 똑같은 크기로 감가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죠? 신축 당시는 감가가 거의 없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감가의 정도가 더 심해져요. 그런데 이 정액법에 의해서는 이 차이가 보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방법은 매년 그냥 360만 원씩만 감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장부상에서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관리 상태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 교재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 표현이 잘안돼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연수를 보게 되면요. 좀 아까 경제적 내용연수를 우리가 기초로 한다고 했을 때 경제적 내용연수는 얘가 경과연수하고 잔존 내용연수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요 경과연수 있죠. 경과연수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실제 경과연수가 있고요. 유효 경과연수가 있어요. 그럼 실제 경과연수는 뭐냐면 김총각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지? 네, 그게 실제 경과연수예요. 태어나서 25년이 경과했다는 거예요. 건물을 지은 지가 몇년 경과했다? 25년. 근데 우리 김총각이 25이라고 그랬을 때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틀릴 수가 있죠. 25이야? 나는 30대 초반으로 봤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야, 25이나 됐어. 나는 이제 한 20로 봤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그게 겉보기 나이인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라는 게 일반적인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이 50년이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몇 년이 경과한 거예요? 25년이. 그런데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지은 지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신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관리 상태가 부실하면 지은 지한 40년 된 상태가 되어 있는 건물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기업 회계상의 장부상에서는 이 차이를 구별을 못 해요. 장부상에서는 그냥 숫자로만 정리하니까. 근데 여기 감정평가에서는 현실적인 시장 가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조정을 해줘야 돼요. 실제는 몇 년짜린데.
25년 경과했는데 관리가 잘 됐으면 5년 경과한 거라면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45년의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관리 상태가 부실하면은 10년 정도밖에 잔존 가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누가 가서 보라는 얘기예요. 평가사가. 육안으로 봐서 그 차이를 조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관찰 감가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서? 평가사가 보고, 그럼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하니까 주관적이겠어요? 객관적이겠어요? 예, 네, 주관적이죠. 그거 객관적으로 쓰면 틀리는 거죠. 이거 관찰 감가법은요, 평가사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신입 감정 평가사들은 이걸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한 3년 차 이상은 돼야 그래도 보고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구한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이런 애들을 병용해서 그 갭을 조정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관찰 감가법 정도까지 정리하신 거죠. 예. 이해는 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주냐면요. 그 493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예제 하나 나와 있죠. 예제 보시면 감정평가 이론상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걸 물어봤을 때 자 거기 2번 지문에 보면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판정하므로 객관적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틀렸겠죠. 4번 지문에 보면 정률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하지만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체감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이건 뭐 제목만 봐도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용량에서 조금 조금씩만 늘려갈 수 있으시면 돼요. 그러면 감평도 실상을 한 세 번 들으면 얘도 할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워낙 용어가 좀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싫으신 거죠. 그리고 493페이지 상단에 가면 감가수정하고 감가상각의 비교라고 해놨죠. 거기서 감가 수정은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한다는 그것도 체킹을 해놓으세요. 이론으로 나오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셔야 될 거는 뭐 이런 얘기죠. 감정 평가상의 감가 수정이 있고요, 기업 회계상의 감가 상각이 있어요. 얘는 이걸 기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원가? 예, 제조달 원가. 여기서 뭐 공제해서 예, 감가액을 공제해서 얘는 적절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그러면요. 여기 있는 애는 취득 원가가 기초예요. 여기를 기초해서 뭐를 적용을 해서 감가액을 적용해서 얘는 무슨 가치를 구하는 게 예,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정액법에서 구해 봤을 때 애초에 얘가 제조달 원가가 2억이었고요. 매년 360만 원씩 감가가 발생한다. 정액법에 의해서. 그러면 기업 회계상에서는 매년 얼마씩 만큼의 감가가 발생하는 거예요? 360씩. 그냥 장부상에서만 숫자로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감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관리 상태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장부상에서는 그거를 반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감가수정에서는 무슨 법을 인정을 하겠어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해서 적절한 감가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겠지만 여기는 관찰감가법을 인정한다 안 한다? 네, 여기는 안 하는 거죠. 일단은 요거 두 가지 먼저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내용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494페이지에 맨 상단에 가면은 적산법이라고 해놨죠. 예. 얘는 이제 임료 구하는 방법이에요. 임대료.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을 무슨 방법이란다? 예, 적산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적산법이라는 건요.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이율을 곱하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가산해서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적산 임료를 구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율을 곱해서 산정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해서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그런 것도 알아두시는 거예요.
왜 알아두냐면 아까 우리가 감가수정이라는 것 있죠.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액해야 될 요인이 있으면 이 감가를 뭐 하란 얘기예요? 빼란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 시험에는 공제가 아니라 이거를 가산해서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 딱 읽으면은 이거를 찾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5번 지문에 깔아놓은 거예요. 5번 지문에. 그러니까 1번부터 다 찾으러 왔을 때 그게 뭐를 뺏는 거예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얘들 쓸 때 이거. 왜냐하면 그 예전에는 얘가 요거를 가지고 냈는데 요즘은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임대 사업을 위해서 투자한 돈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전체를 내가 다 분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임대사업하기 위해서 한두 층만 분양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쓴 돈이 한 5억이에요. 그러면 내 나름대로의 기대율이 있죠. 네, 그게 5%예요. 그럼 5억에 대한 5%면 얼마 나오겠어요? 네? 아, 그러면 2,500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죠? 희한하죠. 여기를 벗어나면 계산을 칼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만 들어오면은 대답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대답이. 여기 안 있으면. 참. 여기에다가 경비 있죠. 임대 건물 운영할 때 경비 발생할 거 아니에요. 예, 경비가 얼마 들어가냐면 한500 들어가요. 그럼 얘를 가산하면은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3000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적산 임료라는 건 총 임료예요. 예, 다른 표현으로 실질 임료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여기서 요거 가산하죠. 빼면 틀리는 거예요. 왜 빼면 틀리냐면 지금 이 사람이 투자자가 기대하는 이율이 몇 프로예요? 5%잖아요. 5% 감안하면 2,500이죠. 근데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어떻게 돼요? 2,00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기대율이 충족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돼요? 가산을 해줘야 돼요. 가산. 여기 개념은 이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94쪽에 비교 방식이라고 있는데요. 비교 방식에 대한 거 또 잠깐 쉬었다가 간단하게 해드리고 예, 뒤로 넘어갈 테니까 자, 좀 쉬었다 들어오세요.